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참 이것도 운명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정권은 문재인은 조국 때문에 흥하고 조국 때문에 망할 것이다. 조국 때문에 흥하고 조국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큼 조국이 이 정권의 운명을 틀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 윤석열의 검찰이 가족 인질로 먼지털이 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의 검찰이 무슨 가족 인질로 먼지털이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판결문에 범죄 행위가 그대로 낱낱이 적시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들 국민들한테 심판 받아봐라 이런 얘기죠. 누가 조국한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 중에 누가 조국에게 속겠냐 이런 얘기를 또 윤석열 측에서는 합니다. 윤석열 측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판결문에 범죄가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저 범죄, 증거 다 돼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 누구 재판입니까? 김미리 부장 아시죠? 붙박이 김명수의 후예 김미리 부장 판사는 이미 4년째를 넘어가는데 울산 선거부터 시작해서 이 조국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저 넘어갑니다. 그저. 울산 선거는 한 번도 공소 재판까지 열지도 않았습니다. 깔아뭉개는 여성이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여성 판사가. 그러다가 지금 뭐 휴가를 떠났던가, 무슨 연가를 했다든가, 휴가를 했다든가. 자, 이 조국. 조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 조국이 보면 말이죠. 곱상하게 생기고, 또 제가 볼 때는 곱상하게 생기고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권력이 이 사람은 이상하지? 물론 산호맹 출신이죠. 그 사람은 이 사고방식이 과거에 산호맹이니까 산호맹은 레닌주의라고 하죠.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뭐 한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왔다. 그때 그가 쓴 논문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두 편인가 논문 한 편인가 가명으로 했다는 그런 설이 있죠. 그런데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고 그대로 통과하고 조국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서 책에서 그냥 검찰 수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놓고 대통령 탄핵 준비 문서 같다 하고 그런 주장도 하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 부인하고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넘나들고 있는 이 조 전 장관의 이 참 의젓한 당당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왜 의젓하고 당당할까요? 뭔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야 될 입장이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이 정권에도 문재인에게도 도움이 된 건데 이분이 또 이 책을 내가지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책 때문에 민주당 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부인 경경심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코어드 재판소에서
재판하든지 안코드에서 만나든지 뭐 하여튼 재판에 지금 넘겨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전 장관 딸은 인턴 체험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서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 네? 그러면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 겸허하게 감수하면 겸허한 태도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겸허한 태도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조순석에게 조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부모가 다 해줬을 테니까. 그렇다면 딸은 잘못한 게 없죠. 그러나 딸도 성인입니다. 성인이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갔으면은 딸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그 아버지 그 말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털이 수사를 했다.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했고 정치적 수사. 아주 있는 말 없는 말에서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뭉개기 작전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정도로 뭉개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1위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것에 불문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실에 기반되지 않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의 진실, 수사가 진실이었다는 과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고 국민을 향해서 수사를 해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지지율 1위라는 바로 그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도 조국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조국스럽지 못하네요. 서울 법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할지 그 사실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전 총장의 한 지인은 말이죠.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 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은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 조국에게 속을 사람 이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이윤 총장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조전 장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를 읽혔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 문서가 어떻게 예비 문서를 읽힙니까? 그의 눈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또윤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됐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촛불 시민에게 지금 총동지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 다시 말해, 촛불 혁명을 다시 하자. 촛불이 무슨 혁명입니까? 촛불 집회죠. 촛불이란 건 모든 등불이고 뭐고, 태양의 빛을 빼놓고는 전부 다 시효가 있고, 유효기간이 다 있는 법입니다. 네. 조전 장관이 민정수석 일할 때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검증해가지고 다 내보내서 된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윤전 총장을 서울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또윤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면서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아, 또 임명을 요청했다면 또 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이걸 검찰관에 무슨 이간을 붙이는 겁니까? 이게 검찰관에 무슨 뭐 사의를 벌리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조국, 좀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자꾸 노출시키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요, 조국도, 추미애도, 이렇게 귓속에 들려지는 것 자체를 좀 피로한 상황, 소위 피로증후군으로 느끼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권은 잘못함에 대해서 겸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법치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마지막에 1년도 채안 남겨둔 이런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겸허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다 이런 강성의 최강성의 이야기들만 합니까? 추미애부터 나간 추미애부터 조국부터 살아있는 박범계 또 겸허하지 못하게 뭐 인사를 검수 완박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적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는 거저 보면서 국민들은 가만히 개슴츠레하게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크게 뜨면은 안될 테니까 개슴츠레하게 딱 뜨고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봐야 되겠죠. 그 끝은 어딘가. 노래 말이죠. 뭐 팝송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The end of Moon's regime' 문의 권력도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 그끝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겸허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또 국가 안보가 한미동맹 하에서 진실로 움트는 소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